16가구가 사는 세종시의 한 마을에 수도요금 고지서가 딱 한 장만 발부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. 주민들이 알아서 검침하고 돈을 내라는 건데 어찌 된 일일까요? 표원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16가구 50여 명이 모여 사는 세종시의 한 마을입니다. 여기선 1년 반 전부터 세종시 대신 주민들이 직접 수도 계량기를 검침한 뒤 가구마다 돈을 모아 한꺼번에 내고 있습니다. 마을 전체 통합 고지서 한 장만 나오기 때문입니다. 납부를 안 하면 물을 쓸 수 없으니까 모두가 연결되어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납부를 안 해서 요금이 미납되면 끊을 거 아니에요, 상수도가에서는. 세종시는 조례에 따른 거란 입장입니다. 조례에 수도 공사비는 주민이 부담하되 공사는 시에서 하게 돼 있는데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마을 내 공사를 완료했기 때문에 시가 관리하는 마을 입구 주 상수도관까지만 검침해 마을에 통보한다는 겁니다. 원인자 부담금 조례하고 상수도 급수조례 시공 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한 거예요. 문제는 여러 가구가 아닌 한 가구에서 사용한 것으로 인정돼 사용량이 많을 경우 누진율 적용으로 요금이 두 배 이상 뛰게 됩니다. 게다가 음식점이나 인쇄소를 하는 가구는 수도요금을 비용 처리하지 못해 세금 부담까지 커집니다. 이게 수도요금입니다. 세무서 인정 안 해요. 영수증이 없으니까. 법인 처리, 영수증 처리가 안 되니까. 그럼 뭐냐? 내가 돈 떼먹었다 소리. 주민들은 시에서 공사한 주변 마을에서 비싼 공사비와 약한 수압에 대한 불만이 많아 자체 공사한 건데 시가 보복 행정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. SBS 표현구입니다.